끝. 아, 참 오래 했다. 자, 제작진 한번 보죠. 오리진 이후에 오디세이가 나왔는데, 배경상으로는, 게임상 배경상으로는 오디세이가 오리진보다 이전입니다. 오리진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거의 망했을 시점, 망하기 시작했을 시점인가? 아무튼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에 내려와서 개입할 때쯤이니까 시점이 많이 됩니다. 기원전 50년, 기원전 100년쯤이 이제 그 무대거든요. 근데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기원전 500년, 400년에서 500년 사이가 그 무대입니다. 그래서 한 4, 500년 빨라요. 이러고 왜 자꾸 위로 올라가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의심했었었는데, 만들 게 없어서 자꾸 위로 올라가냐 그랬는데, 사실 난 재밌게 했었어요. 오리진에서 오디세이로 오면서 되게 혁신적으로 바뀐 게 낙사가 없어진 거거든요. 떨어져 죽는 게 없어졌어. 그래서 게임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절벽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지형들이 많아가지고 이동이 많이 불편해졌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그리고 그 동기화 지점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제 동기화 지점에서 많이 멀다, 어떤 동기화 지점에서도 많이 먼 지역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좀 많이 귀찮습니다. 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좀 부정적인데, 뭐 그래도 어쨌건 재밌게 할수 있긴 있습니다. 뭐 얘들이 맵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편의성을 좀만 더 고려했으면은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뭔가 얘기할 게 있을까? 낙사 판정이 있어요. 낙사 판정.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한테는 낙사 판정이 없는데요. 가끔 버그 걸리면 있지. 낙사 판정 외에,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 말고 적들한테는 낙사 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적은 데미지를 받거나 아니면 죽어요. 근데 특정한 적들은요, 특히 이제 용병 같은 그런 놈들은 절벽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긴 하던데, 어떤 적들은 떨어지고 어떤 적들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초반에 제대로 스킬들을 못 올렸을 때 있잖아. 그때는 용병이나 그런 애들을 상대하기 많이 까다롭습니다. 직접 정면 승부를 못할 때쓸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낙사시키는 건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난이도를 낮추시거나 아니면은 인내심을 갖고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각 지역의 병사들의 레벨이 스케일링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레벨에 따라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게임하는 애매 아마 지겹진 않을 겁니다. 전투한다고. 예를 들면 막제 레벨은 50인데 얘들 레벨은 3이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젠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레벨이 높은 경우는 있겠죠. 플레이어보다. 가끔 플레이어보다 레벨이 한 2, 3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용병들이 나와서 플레이어들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망치거나 아니면 뭐 1대1 상황을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보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헬라 지역이 거의 전부 나옵니다. 서북 쪽에 에페이로스 지역은 나오진 않고요. 그점 빼고는 헬라 지역이 전부 다 나오니까 아마 그냥 만족할 만큼 게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배 있잖아요, 배. 해전에서는요, 1대 다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대 다 상황을 만들면 높은 난이도에서는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까다롭습니다. 가급적이면 1대1 상황을 만들고 1대2까지 만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계속 거리를 벌리면서 활로 상대해야 됩니다. 정면 승부는 많이 힘듭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적들 체력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몽 난이도로 했는데요. 게임을 가볍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난이도 괜히 높여서 하지 마시고 보통 난이도나 아니면 거기 준하는 그런 난이도들로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게임 플레이하다가 도저히 게임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적들 체력이 너무 많다,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면은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 그냥 난이도만 낮춰보시면 게임 플레이가 많이 아마 개선될 겁니다. 항상 유비소프트의 게임들은요, 항상 유비소프트 게임들은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자기들이 만들 줄 아는 것들을, 어떤 걸 자기들이 잘 만들 줄 아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딱 그 정도로 게임을 잘 만듭니다.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거죠. 특히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많이 그랬고, 신디케이트에서 이제 오리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변혁들이 많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뭐 특별한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오디세이는 오리진을 충실하게 잘 이어받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했다고요. 유플레이에서 세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골드 에디션을 사실 때 이제 뭐 20% 추가 할인 쿠폰 이런 거 먹이시면 2만원대 후반이나 아니면 3만원 내외로 이제 사실 수 있는데, 3만원 내외로 주고 게임을 사셔서 하시면, 꾸준히 하신다고 치면은 떡을 칩니다. 떡을 칠 만한 게임이에요. 그 정도로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다른 게임들처럼 이제 휙 하고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게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픈월드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렇죠? 메인 퀘스트 자체만 깨려고 그러면 또 얼마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것저것 다 하시려고 그러면 게임이 한참 오래 걸리니까 재밌게 충분히 많이 오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게임은요, 시청자이신 다스팔트님이 박정현씨가 저한테 후원해주셨습니다. 그 동해족인데, 동해족이 언젠가 이제 움막에서 벗어나서 아파트나 아니면 현대적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게임플레이는 엑스박스 패드로 했는데요, 패드는 방송하시는 룩시라는 분이 저한테 후원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양반 구독자가 몇 달째, 반년째인가 계속 60명이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오래 하는데, 꾸준히 하고 오래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매번 패드로 게임할 때마다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제가 원래 로지텍 그 헤드폰 마이크를 쓰다가 지금 스탠드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15만원짜리 바꿨는데 그 돈을 여자친구가 보내줬습니다. 선물해줬습니다. 감사하고 항상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좀 성질 좀 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끝이다. 끝. 되게 오래 했었었는데 정말 이제 드디어 오디세이도 끝이 나네요. 다음 작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배경으로 한다 그러던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고대로 올라간다 그러던데, 어떤 분들은 기원후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알아서 까딱까딱 또 내겠죠. 자,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오면 다시 또 어쌔신 크리드로 돌아올까 합니다. 한동안 또 할 일이 없겠네요. 이거 다 보고 이제 그대로 가죠. 아, 오래 했다. 그게 기원 전이에요, 기원 후에요. 그건 모른다고. 아니야, 전에 그 개발하는 스크린샷 같은 게 올라왔었었는데 루머가 아니라 아마 진실일걸? 모르겠다. 뭐 지금 나오면 알겠지 뭐. 우리가 개발할 것도 아니고 뭐. 기다립시다. 그렇지, 크누트 대왕 나올 때일 수도 있겠다. 크누트 대왕이거나 그게 배경일 수도 있겠다. 뭐 항상 얘들은 대제국에 반대한다 막 그런 걸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니까.
아니야, 기원전으로 한다 그러면 오디세이처럼 아마 신화에 훨씬 가깝게 가겠죠. 오디세이보다 더 신화에 가깝게 가겠죠. 참 재밌게 했어요. 아, 좀 매너리즘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난 재밌게 했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아주 재밌게 된 건 아주 재밌게 한 거죠. 오래 했고 그리고. 암살 그 자체는 남겨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한 방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죽는 걸로 처리됐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게 생각해보면 많이 아쉬워. 그러니까 그것만 남아 있었어도, 다른 RPG 요소는 그러다 치더라도 그것만 남아 있었어도 아마 정체성이 없어졌다 막 그런 얘기도 안 들을 거고, 그리고 게임도 훨씬 더 진행이 빨리빨리 가능할 텐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일본은 지금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점점 문제가 커지네. 전하려는 의미. 의미는 그런 거지.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라는 게 의미인지 보긴 뭐겠습니까? 여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혹은 이제 남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뭐 그런 거겠죠.
나는 그런 걸 안 찾잖아. 아, 나는 이제 3 끝나고 나서 데스몬드가 그렇게 비명에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앱스테리오에서 데스몬드를 가지고 가서 시체를 외저에 가서 이제 그걸 뼛조각 하나까지 다 이제 실험에 써먹었다는 걸 보고, 아, 저 새끼들은 자유당 같은 10세들이구나. 이 게임 결말이 씨발 어떻게 나든 지우가 망하든 아니면 떡을 치든 뭐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저 새끼들만 잡아 죽이면 돼 있구나. 난 그런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아까 그 뭐예요, 레일라우 그 새끼하고 그 싸울 때 손가락을 잘랐으면 좋겠었는데 그 짓은 안 하더라고 결국. 나는 어쌔신 크리드에 의미를 안 둡니다.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의미 두지 마시고, 의미를 두는 거는 이제 판단이면 혹은 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 그런 거에 의미를 두세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공부나든가. 아이고 마이크 길구나. 저 밥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밥 좀 먼저 놓고 올게. 지금 너무 길다 이거. 말하실 건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하면. 바보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밥 안 신다 안 해요. 그게 뭐야? 이게 밥 안 치고 금방 오니까 채팅을 보지. 한참 걸리네. 한참 걸려.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거? 카를로스 베가, 아드리안 에스피아노사, 에스파냐인가? 이 각 국가별로 아마 다 나올 텐데. 난 되게 신기한 게 게임을 만드는데 옛날보다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면서 드는데 게임 가격이 어떻게 할인해서 이제 3만원 레벨 유지할 수 있냐는 거야. 난 되게 그게 궁금해. 유통이 이번에 일본이네? 유통이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가능한가 싶긴 해요. 특히 이런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들은 잠깐 이제 인디게임 만들 때 그렇게 끄적거려서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유비소프트 코리아 나옵니다.
다 이름이 영어식이네. 창 레온. 자, 이제 거의 끝나는 모양입니다. 옛날 게임이 비쌌다는 거구나. 그죠?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 요즘 게임이 여전히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 게임이 비쌌다. 그게 9만 원에 있었어요? 워체스트 그게 9만원에 있다고요? 난 마트에서 15,000원인가 그렇게 파는 것 밖에 모르는데. 그래요? 9만원 좀 해봤네. 예전엔 박스가 컸지. 많이 컸지. 많이 컸죠. 요새는 작아졌지. 종이 박스로 파는 애들도 많이 작아졌고, 대부분 다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에 파는데, 근데 플라스틱이 찌그러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쉽게 찌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난 그게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하더라. 다만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자꾸 줄든데 십새끼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 처먹는 게 좋니? 싶더라고요. 대기했다고요? 어디서 대기했는데? 근데 그랬던 디아블로, 그랬던 블리자드가 지금은 상병신이 됐다는데. 상병신이 돼버렸는데.
아, 마트에서 기다렸다고요? 발매일을 맞추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저런 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호구로 봐서 그렇게 나온 걸까? 난 뭐 원래 리마스터를 싫어하니까. 난 뭐 원래 리마스터, 그 다음에 리, 또 뭐라 그러지? 리메이크 이런 걸 싫어하니까.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는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배경으로 3인칭 슈팅. 이었는데 그냥 게임을 아예 엎었다고? 소신 있었네. 내가 그게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이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소신 있었네.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됐을까? 아... 나 옛날에 블리자드 참 좋아했었었는데 게임도 좋아했고 그죠? 게임도 좋아했고 다만 최근에 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 새끼들은 PC 관련한 거에서 항상 유저들한테 이제 돌격하는 그런 방침으로 일관했었어요. 난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게임 자체는 그렇더라도. 근데 그거하고 겹쳐서 이런 문제 터졌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거 씨 안 끝나네 이거. 자 조금만 인내심 있게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독일인들은 애매모호한 슬픔들의 사전 같은 존재다. 아, 파이브가요? 그게 멀티플레이어 그거죠? 멀티플레이어 확장팩인 거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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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빨리 넘기자. 끝이 나질 않네. 이 끝이 나긴 하나? 끝이 나긴 할까요? 이거 다음에 아틸라 토탈로 할까 해요. 아틸라 토탈로든 아니면 뭔가 토탈로 하나 할까 하는데 뭘 할진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있어. 스페셜 땡스인데. 오, 끝났다. 끝이 있구나. 끝이 있는 거였어. 혹시나 이게 무한반복 아닐까 싶었는데. 아틸라가 올팩션이 있으면 할 게 많을 텐데. 하, 시발, 뭐. 안 돼. 안 돼서 뭐, 뭘 할지 모르겠어요. 올라와있는, 올팩션이라고 올라와있는 것도 전부 다 그냥 게임치 숏대로 뜯어붙인 것 밖에 없고. 자, 끝이구나. 야, 끝입니다. 정말 기네요. 정말 길어. 자, 여기까지. 드디어 오디세이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다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게임 후원해주신 박정현씨한테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